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노무현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만 과연 노무현의 시대는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안치다 보는 거 했지. 부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선거. 내 일 가지고 내 표 얻어야지. 그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든 대통령님을 후보니까 모시고 가서 막 인사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 힘들었어요.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제 노무현 시대에 왔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내일 코로나19로 인해 봉하마을에서 작게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앞두고 노무현의 남자 중 한 분이죠.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시기라든가 또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들어보자. 거대 여당의 시대, 야당도 일단 새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내년 재보선까지 갈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과의 통합까지 야당 전국 현안,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앱으로 사실 뭐 코로나인지 여부를 마법처럼 진단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겠죠. 어떨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것을 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의 역량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에서 개발한 앱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정면승부에서도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 연결해서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방문 연예인 논란 다뤄보고요. 빅데이터 시간에도 급증하는 클럽밥 감염 추세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노무현 재단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행사의 규모도 방식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질 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원내 선임부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뭐 재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의원님은 당선됐습니다만은 그 부산에서 민주당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전체 득표율로 보면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선거구제라는 이제 선거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제 뭐 6석에서 3석으로 줄긴 했지만 예. 전체 득표율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이제 지역주의 장벽은 예. 거의 허물어졌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인데요. 자, 여러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예. 또 거대 의석을 얻어서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벌써 11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5월이면은 그냥 막 이게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이번 11주기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로 정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무현 시대는 이미 왔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없다. 예. 이게 이 한마디로 뭐 이게 감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는 총선이 있었는데 107석의 이제 거대 여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 또는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저희들이 더 잘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막중한 책임 의식이 또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선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만약에 뭐 살아계셨다면 조금 더 다르게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내일 11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내일 갈 텐데요. 4월 달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이광재 지사, 김경수 지사하고 11주기 특별 영상을 녹화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여사님도 뵙고, 예.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11주기 추도식도 이제 그렇게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 예.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초청 인사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한 예. 100여 분 정도로 초청을 했고, 예. 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자 이제 오시는 추모 객들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예. 대신 이제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추모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함께한다라는 취지로 일단 추도식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평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고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보수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거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저 4년 만에 정진석 이전에 당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고 난 뒤에 4년 만에 아마 참석을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잘하신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그랬었고 예. 저는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또 정무위에서 2년을 함께 보냈는데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이렇게 뭐 상당히 뭐 진정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예. 이렇게 이제 추도식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이게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개혁과 통합에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가능성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영원 대표가 광주에도 방문했고, 그 전에 사과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또 따뜻하게 맞아줬고, 이번에 또 4년 만에 또 봉화에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할 때 그 전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하고는 아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예, 기대가 있고, 또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고, 예. 또 상당히 또 이 대화가 되시는 분이고 무턱대고 뭐 장외로 나가고 무턱대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뭐 야당에서는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법정 기한 내에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구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초부터 바로 이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텐데 예.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성과도 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야당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원구성 협상에 임할 테고요. 예. 다만 야당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뭐가 못 내고 뭐 지지부진한 국회 또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177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또 식물국회, 발목 잡히는 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177석의 그야말로 의석수의 힘을 예. 과감히 보여드리는 그러한 의석수의 힘을 행사하는 이런 또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야당과 잘 지내야 되지만 반드시 잘 지내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지내는 것이지 이게 뭐 성과도 못 내고 하는 국회를 위해서 야당과 오로지 맹목적으로 잘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177석의 의석수의 힘을 때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법으로 하면 뭐 상임위원장은 다 투표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 국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17대 국회부터 이게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은 나눠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 이전까지는 전부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갑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석수가 정해진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면 또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례에 따라서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협상이 잘 안 되고 또는 이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177석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의 힘을 예. 저희들은 동원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야당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잘 안 될 때는 그 국민의 준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대개의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또는 이게 여의도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면 이게 맨날 이게 싸움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들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뚜렷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해나가되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면 또 발목 잡히는 국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조금 논란이 됐던 법사위가 뭐 월권한다 이런 뭐 상원 노릇을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또 다른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말하자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내용까지도 바꿔버리고 또는 법사위에서 그 무한정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도를 완전히 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심사라든지 체계 심사라든지 이런 기능에 대한 재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으로 전화 연결을 드렸으니까 코로나19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추도식을 못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관리본부도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을 승격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예. 싸웠을 때도 다른 나라는 다 힘들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막았던 그런 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늘 낮은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겸손한 권력을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지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국민들께 정말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마 보여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한의 개혁 완수를 위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뭐 170석의 힘을 믿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21대 들어서면은 지금 여러 가지 또 개혁 입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인데 당장 뭐 윤명 당선인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가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 저는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랄까 또는 외교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라면 이미 저희 민주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외교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당장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진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말하자면 소녀상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수요 집회를 그만두라라든지 예. 또 저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게 말하자면 공창제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크게는 한일 관계 문제,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찬 당대표도 이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이제 신중한 발언을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겠다. 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